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는 무엇일까요? 도전골드벨 45번 문제쯤에 나올 법한 이 질문의 정답은 보잉 747 에어포스 380 C5도 아닌 안토노프 AN 225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제작된 이 비행기는 전 세계에 딱 한 대만 존재하며 가장 무거운 이륙 중량을 가진 것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로 꿈이라는 뜻의 무리아로 불리는 이 비행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이 84m, 날개폭 88m, 높이 18m, 최대 이륙 중량 640톤, 수송 중량만 250톤에 달하는 이 비행기는 보잉 747의 132톤, 에어버스 380의 150톤, C5의 130톤을 훌쩍 상회하는 수송량인데요. 이 정도 능력이면 M1 에이브람스 탱크 4대, 코카콜라 100만 캔을 실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20톤의 연료를 태울 수 있는 이 자이언트 전복 비행기는 제작자마저도 AN225가 조립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비행기가 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정말 거대한 모습을 자랑하는데요. 이런 AN225는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설계국이 AN124 모델을 개량하여 1988년에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AN124는 또 뭐냐고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크기는 보잉 747과 유사하며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수송기로 군림하고 있는 비행기인데요. 근데 소련은 뭐가 아쉬워서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수송기를 개량하여 더 거대한 비행기를 만든 것일까요? 그 재밌는 개발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AN225가 개발될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은 일촉즉발의 냉전을 이어갔는데요. 두 세력은 전면전만 안 했다 뿐이지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안보, 기술 등의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 시절 우주탐사에 대한 대결은 극에 달했는데요. 적을 감시하기 위한 위성의 발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이 된 우주발사체의 개발은 두 세력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앞서 1981년 우주왕복선을 발사하자 다급해진 소련은 황급히 우주왕복선 불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안의 발사대가 있는 곳과 불안의 장비를 제작하는 곳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발사대나 장비 생산지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소모되었습니다. 이에 철도 등의 육로 이동을 검토하던 소련은 결국 공중으로 거대한 우주왕복선 불안의 기체들을 수송하기로 결정하였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대한 우주왕복선의 기체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더 거대한 비행기가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거대한 AN-124를 더 크게 개량하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행기를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생각이 완전 허무맹랑한 건 아니었던 게 이 당시 미국이 먼저 보잉 747을 통해 우주왕복선의 본체를 운송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소련은 대담하게도 우주왕복선을 공중에서 발사하는 것을 고려했는데요. 우주왕복선을 성층권 및 8km에서 발사하게 되면 지상에서 발사하는 비용의 10분의 1만이 투여되었습니다. 이런 야심찬 계획에 따라 AN225는 1988년 첫 모델이 생산되었고 1989년 파리 에어쇼에 화려한 등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에 소련은 AN-225 몇 대를 추가로 생산하여 앞으로 찬란한 소련의 우주 계획을 이끌어 나가도록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갈 것만 같았던 AN-225는 곧 큰 위기에 직면하는데요. 바로 1991년 소련이 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우주왕복선 불안의 계획은 취소되었고 자연스럽게 AN-225 생산 계획도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AN-225는 제작국인 우크라이나로 돌아와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그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와 높은 비용으로 주인을 찾기 힘들어 부품이 해체된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길이 남을 비행기를 놀리기 아쉬웠던 안토노프사는 아예 항공 운송회사를 새로이 차려 AN-225를 현재의 수송기의 형태로 개량하여 2002년 다시 비행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AN-225는 항공기의 엄청난 크기와 무게 그리고 수송량을 견디기 위하여 여러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많은 랜딩기어입니다. 좌우 양쪽 메인기어에 28개, 노지기어에 4개, 총 32개의
랜딩기어를 갖고 있는데요. 랜딩기어를 많게하여 이찬혁 씨의 충격을 흡수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랜딩기어는 민간 화물기와 다르게 짧은 형태로 군용기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AN-225가 애초에 민간용이 아닌 군사용으로 제작되었으며 군용 화물의 선적 및 하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체가 지상에 가까워야 하기에 저렇게 설계된 것이죠. 또한 랜딩기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저익기로 디자인할 경우 엔진 공간이 부족하기에 고익기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기에 꽂힌 엔진을 살펴볼까요? AN-225의 엔진은 한기당 최대 44,000파운드 포스의 추력을 내는 D-18T 터보팬 엔진을 무려 6개나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동시대의 다른 서양의 모델보다 거의 2배의 탑재량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엔진 자체의 중량만 웬만한 비즈니스젯과 비슷한 4.1톤을 자랑하는데요. 이에 엔진의 무거운 무게로 날개가 아래로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안토노프사의 고유 설계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두 개의 수직고리 날개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AN-225의 길이가 긴 불안의 장비들을 탑재하거나 공중에서 우주항복선을 발사하기 위해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여타의 수송기와는 다르게 최초 개발 목적이 수송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카고의 입구가 기체의 뒷면이 아닌 앞면 쪽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조종실 내부는 개발되었을 당시에 재래식 형태를 하고 있어 조종사 2명, 엔지니어 4명, 총 6명의 크루가 필요합니다. 2001년 9월 253톤의 화물을 싣고 621마일을 날아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이후에는 블록버스터 2012 영화에 등장하여 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약 3,600만원의 운용비용이 드는 AN-225를 자유롭게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경납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하네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의료물자 수송소의 증가로 생산 이후 가장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주로 중국산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유럽과 미주로 수송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AN-225의 재미있는 개발 배경과 그 특징, 활약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AN-225는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던 상관없이 공중과 우주에서 기술적인 이점을 달성해야 했던 시대에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냉전의 시절은 끝이 났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술들은 점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항공기술의 발전으로 가성비가 좋은 터보팬 엔진들이 개발되자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대한 전보 비행기들은 점차 갈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거대한 비행기에 대한 향수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이러한 바람으로 꿈의 비행기 무리야 안토노프 AN-225가 더 양산되고 업그레이드되어 우주산업에 이용되고 항공운송사업에도 더욱더 큰 활기를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에어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